저변편에서는 21, 22 시즌 탑 플레이들 중 짜릿함의 최고봉 버저비터 장면들을 모아봤는데요. 최고의 스킬들을 가진 선수들인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득점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NBA 선수들은 최고의 스킬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괴물들의 집합소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마음껏 뽐낸 무시무시한 덩크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려함의 끝판왕, 다리 사이로 공을 한번 넣는 비트윈 더 레그 덩크를 시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공을 다리 사이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점프력으로는 불가능한 퍼포먼스입니다. 호세 알바라도가 재치있게 공을 끊고 잭슨 헤이에스에게 공을 뿌리는데요. 주변에 막을 선수가 없다는 걸 인지한 그는 비트윈 더 레그 덩크를 선보이며 득점합니다. 82위에 있는 오비 토핀도 비트윈 더 레그 덩크를 선보였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모션인데도 2022년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인 만큼 여유롭게 성공해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비트윈 더 레그 패스를 통해 덩크를 낳은 장면도 있습니다. 라멜로 볼이 패스를 뺏어서 바로 역습을 전개하는데요. 뒤따라오는 동료에게 다리 사이로 패스를 건네 그야말로 미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런 플레이를 한 게 불과 2년차 선수라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그냥 앞으로만 뛰어도 림이 손에 닿을까 말까 한 우리들. 하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그들은 공중에서 회전까지 하며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그 중에서도 360도를 돌아 덩크하는 것은 점프력은 물론 정확히 한 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꽤나 집중을 해야 하는 고난이도 덩크입니다. 앞서 나온 라멜로 볼의 형인 론조 볼도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카루소가 센스 있는 수비로 볼을 뺏은 뒤 론조 볼이 뛰어가고 있는 잭 라빗에게 정확한 패스를 건넵니다. 완전히 오픈된 상황.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 출신인 잭 라빈은 360도 돌아 덩크를 찍어버립니다. 올랜도 매직의 로스는 무려 360도 덩크를 활용해 블락하는 선수를 제끼며 실용성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360도 덩크는 아니지만 180도 돌아 리버스 덩크를 하는 장면도 여럿 있습니다. 이 덩크는 또 뒤로 덩크를 해야 하니 공간 감각도 좋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인디애나의 브리셋 선수도 동료의 센스 있는 패스를 받아 리버스 덩크를 성공시킵니다.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오른 데에는 동료의 익사이스런 표정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또 덩크라면 일각에 있는 선수가 있죠. 르브론의 리버스 덩크도 탑백에 올랐습니다. 몽크가 림으로 파고드는 르브론을 확인하고는 바로 패스를 올려주고 이걸 뒤돌아 리버스 덩크를 찍어버리는 르브론. 거의 머리가 림에 닿을 뻔했는데요. 84년생의 점프가 맞나 싶습니다. 이외에도 르브론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운동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무려 9위를 차지한 이 장면도 머리가 거의 림까지 올라오며 덩크를 찍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피지컬과 운동 능력으로 덩크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 블락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햄튼은 100% 골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르브론이 뒤따라와 스파이크를 내버립니다. 르브론의 블락 장면도 대단했지만 개인적으로 21-22 시즌 제일 미쳤던 블락으로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자모란트의 블락입니다. 무려 4위에나 오른 장면인데요. 레이커스의 역습 상황.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레이업을 올렸는데 뒤에 뭔가 날아오릅니다. 두 손으로 공을 정확히 막아버리는 자모란트. 이 선수는 정말 점프할 때 림에 머리가 맞지 않도록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미친 운동 능력의 소유자인 자모란트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제조기입니다. 자모란트의 덩크 장면들도 모아봤습니다. 주변에 키 큰 선수들이 있든 말든 무중력처럼 날아오릅니다. 그가 떴다 하면 거의 탑백 플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자모란트는 정규 시즌은 아니지만 올스타전에서도 미친 덩크들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공중에서 180도 덩크를 난 뒤 그걸로는 모자란 뒤 360도 덩크까지 선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앞선 화려한 덩크들에 비해선 아쉬울 수 있어도 감동적인 덩크 장면도 있습니다. 19위에 오른 장면인데요. 바로 탐슨의 복귀 전 덩크입니다. 농구 선수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십자인대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연달아 당하고 900일이 넘는 공백 기간을 가진 탐슨인데요. 오랜 치료와 재활을 거쳐 결국 코트로 복귀했고 복귀 전에서 덩크까지 선보이며 그가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탐슨이 나온 김에 골스 선수들의 덩크 하이라이트도 준비했습니다. 골스에서도 시원시원한 덩크로 주목받는 두 선수가 있는데요. 덩크 콘테스트에 출전한 경험이 있던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과
포틀랜드로 이적하게 된 게리 페이튼 2세가 탑백 플레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이 그린의 패스를 받아 본인보다 키가 큰 맥기 선수를 눌러버리고 인유어페이스 덩크를 꽂아버렸는데요. 덩크를 꽂는 순간 비장한 표정까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게리 페이튼 2세도 정말 시원시원한 덩크를 보여주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 덩크각이 보이자 주저없이 떠버립니다. 무려 자신보다 20cm 이상 큰 선수를 앞에 두고 덩크를 성공시켰는데요. 이어진 신경전에서는 익살스러운 모습까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커리는 게리 페이튼 2세가 자신과 키가 비슷한데 그는 어떻게 저렇게 덩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대기도 했는데요. 커리의 덩크 실패 장면들을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커리 형, 네이트 로빈슨 형님은 175인데도 덩크왕 3번 차지했는데 이건 좀... 네이트 로빈슨은 무려 르브론과 동갑인 선수인데요. 175cm임에도 NBA 무대에서 활약하며 덩크 콘테스트에서도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키가 작아도 할 수 있다는 단신의 반격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커리는 또 본인이 부진한 경기가 있다면 하프타임의 락커룸에서 본인의 악플을 보고 각성한 뒤에 후반전에 돌아오는 걸로 유명한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각성해 덩크왕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지 살짝 기대해보며 해당 장면에 영어 자막도 추가해봤습니다. NBA 선수들의 넘사벽 피지컬을 활용한 덩크 장면들 어떠셨나요? 그래도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라고 키가 작아도 충분히 농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올린 관련 영상도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키가 작아도 충분히 가능한 미친 드리블과 센스 넘치는 어시스트 장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알고 해야 멋있다. 농알멋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